분산형 동화쌤입니다. 이제 수학하가면 집합도 배우고 명제도 배우고 뭐 진리집합도 배우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집합은 어쨌든 비싼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전기 점검하고 외벽 점검하고 생리현상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뭐라고 철회 뭐 철과 관련된 거 점검하고 그러면 그 공통된 거 점검이 되겠잖아요. 여기 가운데 액기스로. 그 안에 인공위성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비싼 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정확하게 이 회의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거를 조건, 기준을 발표를 하잖아요. 기준을 발표를 하면 잘생긴 사람 모이세요. 그러면 갈까 말까 고민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발표를 해야죠. 기준을. 그게 뭐 X는 하고서 여기서 문장으로 조건 제시로 조건을 제시를 해봐야지 명확하게. 이 조건을 제시를 해야 어떤 사람들이 가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렇게 A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C가 들어가든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명확하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이것과 이것을 뚜렷이 나눌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원소라는 게 근원인바는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원소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건 기호지 공집합이 아니고 요것도 기호지 공집합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되는 원소가 있다면 이건 또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원소, 근원인 건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거죠. 원소하고 기호하고 구분하는 거하고, 그죠? 이거를 부분집합으로 돼서, 그죠? 어떤 집합, 그죠? 뭐, A의 어떤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또 몇집합이라든가. 이 집합의 원소들을, 요거를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몇집합. 어떤, 이거는 역집합이라기보다, 맞네, 이거는. 이렇게. 역집합이라고. 아니면, 진부분집합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 빼려고요? 자기 자신이 뺀다는 게, 2분의, 아니, 3분의 1은 가분수죠? 네. 3분의 3은. 아니, 이게 3분의 3이, 이게 가분수예요. 이거는 진분수고, 3분의 2도 진분수고. 아. 이게 가분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게 분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빼야 진분수예요. 1 자체를. 그러니까 똑같아요. 전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빼고 나머지들, 작은 거. 그것들을 부분집합의 종류로 하면, 진부분집합이나 진분수요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연상에서 외우면 아이들이 쉽게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집합을 배운 다음에 이 집합과 어떤 과목을 연결해서 세팅을 쓸까? 통합적으로 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요소 A 요소랑 B 요소랑 그죠? 아니면 C 요소랑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 이렇게 하든지 안에 들어가든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명예도 필요하고. 그러면 명예와 건강의 관계, 건강과 돈의 관계, 돈과 명예와 관계 이세 개가 겹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점검해 보는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또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진실성이고 이건 허구성이면 진짜 뻥이거든요. 소설은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진실성도 있어야 돼. 진실로 세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허구로 상상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는 걸 배웠을 때이 집합의 하나의 기준, 조건, 기준을 뚜렷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회과학을 읽었을 때 하나의 기준을 또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이 집합을 배우는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개념, 소설을 읽었을 때 A와 B의 엇갈림, 갈등을 할 때도 A와, 이건 A 거, 이건 B 거, 이건 A와 B가 싸우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집합을 배우는 순간 모든 과목의 개념의 범위나 영역을 뚜렷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는 것은 이 명확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과 그거 밭 같이. 그러니까 이게 입을 놀릴 수도 있지만 신체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거든요. 역사는 이게 나야. 이 바깥은 비아고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역사라 그랬어. 신체어가 이렇게 집합성으로 이거의 투쟁이라고 했어. 근데 집합 안에서는 이 안의 것과 바깥을 얘기하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이 안과 밖의 관계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게 뚜렷하지만 수학에서는, 인문학에서는 이게 점일 수도 있고 이게 크기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고, 이 구조가, 요 구조가 이렇게 잠재의식, 심층의식, 표면의식, 이렇게 여러 층일 수도 있고 범위가, 이해되세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집합을 배운 내용과 이런, 아니면 시에 대해 있는 소설에 있는 내용의 충돌 관계, 아니면 이런 역사에 대한 대립 갈등 관계, 아니면 이렇게 교차되는 관계를 연결시켜서 집합하고 생각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면 좋은 세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생각 자체가 발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합은 꼭 배워야 돼. 일찍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안 배웠냐. 이 집합, 요 X는 여기에다가 모든 수학 개념을 다 집어넣으니까 너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빼준 거야. 근데 집합 자체만으로는 실제로는 외울 거 몇 개 안 되네. 응? 집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집합 자체에 나온 여기에 그동안 안 냈던 다른 데서 내기 힘들었던 절대부지수식이라든가 아니면 산술기하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기 식들 있지, 정리나 공리들을 다 집어넣어. 자, 이 집합이 조건 기준에 의해서 팩트 이렇게 확정된다면 이 확정된가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이게 하나의 문장이니까 주제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주제가 있는 걸 분명하게 판단하는 게 T인지 F인지 판단하는 게 명제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명제로 되어 있을 때 어떤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떤 학문을 했을 때 기초가 돼. 삼각형이다, 선이 세 개다, 각이 세 개다, 이렇게 되었을 때를 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해냈어. 이런 정의들을 꼼지락꼼지락해서. 그럴 때 정리라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무슨 정리 이렇게. 정리는 뭐라고요? 증명 과정이고 증명을 해나겠다고. 근데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를 해가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아니면 이 학문을 시작하려면 정의를 아니어도 당연히 그렇게 돼요.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론적인 기초를 가정해서, 가정 임시로 정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임시로 정한 결론인데 이거를 증명을 하자면 학문 시작을 못해. 이걸 복리라고 해요. 복리.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걸 공준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라고? 증명이 필요 없이 그냥 써먹으라고 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가지고 뚜두두둑 해갖고 고차원적인 정의를 한 거지. 정리는 진짜 정의를 가지고 수준 높게 정리한 거고, 이거는 이 공리는 뭐라고? 이 정의를 시작하고, 이게 황무를 하는 뭔가를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공리 공준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5대 공리, 이렇게 5대 공준, 이분이 한 것처럼, 이해됐어요? 이렇게 당연하다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정의 안 하고 이것까지 정리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증명을 하면, 증명을 하는데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뭐냐,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Q는 거의 진실을 예정해요. 보통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 진실과 부합되는 걸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 맞으니까 필요 조건이고 P나고, 이거는 화살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화살은 충분히 여기에 피나게 쏘라고. 그래서 피 뒤어졌고 피 충분. 그래서 화살. 근데 이게 작아서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참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만. 그러니까 참인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논리관계가 맞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도 어떤 큰 거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수 있으면 요거를 이 작은 건 이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P면 Q이고 R이 그러니까 P면 R이지 않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참인 근데 이 P가 이게 안 들어가면 뭐라고? F가 돼. P가 들어가면 T가 되고 그러니까 이 T냐 F냐를 미리 트레이닝 해야 돼. 이 관계를 하기 전에 그때 TF를 트레이닝 하고 이 TF를 트레이닝하는 문장이 있어야 돼 뭔가. 그래서 명제를 배우고 집합을 배우고 이해됐어요? 참인 진리 관계를 배워야 되니까 그죠? 이 진린 것 참인 것도 알지만 이 P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지 이렇게 성적이 오른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랬을 때 요 성적이 오른다 이거 팩트인데 이거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 항상 뭐라고 이거? 가정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주장으로 우리나라는 어? 지구를 통일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이야 사실 주장일 뿐이죠 주장 이게 주장인데 어떻게 하면 요게 다 달라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이런 주장 우리나라가 지구를 통일합니다 요거 가지고 논할 수가 없어 근데 뭘 가지고 논해 이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가지고 따져서 논한다고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이렇게 Q 어, 그죠? Q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P를 따지는 거야. P이면 Q일 때 이 가정, 이 가정이 참인지 조건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가정이 범위가 맞게 들어가면 참이고 이렇게 바깥에 잘못된 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 대우도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거 요 바깥하고 안하고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이렇게 P이면 Q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논상 같은 경우 주장을 하잖아 주장 그지? 이 주장하는 요 근거들을 봐야 돼 이 근거 이 근거들 이 주장은 뭐라고요? 주장은? 주관적인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근거들은 전부 다 객관적으로 하잖아 객관적으로 봤지만 이 객관적으로 이 주장을 성립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안 되거나 객관인데 부분적인 진실이거나 아니면 이게 될 이거와 이거의 인과관계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 근거를 깠을 때 이 논리가 깨지는 것이지 어? 이 주장을 까면 요 근거만 까면 이게 저절로 무너지는 거야 이 주장은 그거 대응 안 돼 이거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논설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 논설문도 이렇잖아 이제 근데 똑같이 설명문도 자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게 사실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정보를 설명을 해주지 그러면 논설문은 주장을 하고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객관을 까주는 게 중요하죠 자 설명문은 객관적인 설명들을 했어 그럼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객관적인 설명들이 이게 주관적일 수 있어 선택이 이게 주관적인지를 봐야 돼 왜? 이걸 다 객관을 표방했지만 에? 담배 설명을 해서 어떤 상품을 설명한다고 쳐봐 여기 설명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 그 설명한 건 있어, 없어? 있는데 전체에서 일부거나 회사에서 유리하거나 이걸 내놔도 아무 상관이 없거나 그러면 정말 치명적인 조건 같은 건 어떻게 객관은? 다 숨기지 이해돼요? 그럼 이 치명적인 아니면 나쁜 거 이 제품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숨기고 이렇게 장점만 딱 보여주는 이 선택을 누가 해? 이 설명문 쓰는 사람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P면 Q이다 라는 게 됐을 때 수학에서는 요게 참이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P 안에 들어갔냐만 파지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정치하게 3단 논법으로 형식 논법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
일상적인 말에서 이렇게 논설문으로 주관을 할 때는 논설문 주관 같지만 객관적 팩트 체크하는 거고, 설명문은 이게 객관 같지만, 다 객관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장점만 밝히고 회사가 단점을 안 밝히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요 팩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객관적인 이 설명들의 크기나 범위나 상황들을 비교를 해서 이 밝히지 않은 요 객관들을 찾아서 전체적인 주관의 속내를 찾아내야 돼. 이해되세요? 이제 이런 것처럼 보통 이 수학에서도 P면 Q라 할 때 이 P가 중요한 것처럼, 그죠? 현실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배경에 깔리는 요게 왜 나오면 요게 어떤 의도로 나왔느냐, 이 나온 근거가 뭐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을 배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범위, 기준과 범위. 어떤 개념의 범위를 정확하게 잡는다면 이 명제를 통해서 판단 능력을 배우는 것이고, 그죠? 이 진리 집합을 통해서 뭐라고요? 요것과 요것의 인과관계. 그죠? 인과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계속, 원인 결과에 의해서 계속 논리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뭐라고요? 최고 논리성 있는 단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수학을 수학만으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문과적인 것까지 섞어갖고 이 단원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네, 여기까지.